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절지동물들이 그중에서 이제 타란툴라들이 많이 탈피를 해서 좀 탈피 소식을 전해드릴 겸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타란툴라들이 겨울보다는 확실히 여름에 탈피를 잘 해주네요. 유체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성체, 준성체 사이즈까지 탈피를 잘 해주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탈피 껍질을 이제 바로 옆에 놔두고 한지 얼마 안된 친구들을 좀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요즘 탈피를 해주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무럭무럭 커주니까 좋네요. 일단 한 마리씩 소개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멕시칸 블랙벨벳이에요. 지금 탈피를 했는데, 이 탈피가 좀 느린 친구예요. 근데 좀 이번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탈피를 잘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제 탈피하고 나서 약간 푸르딩딩한 이제 발색과 그리고 약간 이제 엉덩이랑 등갑이 확실히 좀 이제 색깔이 좀 나왔어요. 그전에는 좀 회색빛을 좀 뗐는데, 지금 이제 좀 색깔이 좀 나눠집니다. 이게 아직 유체 사이즈인데, 아성체 넘어가면서 색깔이 바뀌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유체 때부터 좀 발색이 조금씩 나오네요. 아성체 소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잘 부탁해줬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미는 카앤크라찬이에요. 아,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속도가 좀 빠른 타란툴라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탈피 껍질을 벗어났죠? 얘는 한 탈피한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이번 탈피로 좀 크기가 많이 커진 거는 뭐 느끼진 못하겠는데, 보시면 등갑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등갑이 좀 많이 넓어지고 다리가 좀 길어졌어요. 자, 다음으로 이 탈피는 아니고 제가 키우고 있는 타란툴라 중에 제일 순하고 귀여운 우리 자이언트 골덴이 타란툴라입니다. 보니까 집을 열심히 개조하고 있네요. 여기 좀, 코코피트가 있었는데, 얘가 다 안에 이렇게 긁어 빼버렸네요. 은신처 안에 이게 좀 습해서 그런가? 아유, 귀엽죠? 순둥순둥합니다. 다른 애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녀석은 타일랜드 블랙이에요. 타일랜드 블랙 타란툴라고요. 지금 보시면 탈피한 지는 한 3, 4일이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 색깔이 좀 옅은데, 초점은 맞아라. 초점이 안 맞냐.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거미줄을 이렇게 많이 쳐놨어요. 사나운 타란툴라라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하겠습니다. 많이 커졌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잠바라 오렌지밥은 오렌지 컬러 봄이고요. 이거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탈피했죠? 지금 탈피하고 나서라 발색이 제일 선명합니다. 약간 주황색이고요. 위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발색을 뜹니다. 탈피하고 나서 많이 커졌어요. 한 1.5배 정도 커졌고요. 아성체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거의 준성체 초사이즈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쁘죠? 아, 요즘 줄줄이 탑이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다른 애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구티 오너멘탈 유체인데요. 제가 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얘네 뚜껑 열면 바로 숨어버려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유체 사이즈에서 1탈이었는데, 이제 2탈로 넘어왔습니다. 스파 단계가 아니고요. 그냥 1탈 상태에서 2탈로 넘어왔고, 탈피하고 나서 좀 다리도 길쭉길쭉해지고 약간 이제 푸르딩딩한 푸른색을 띱니다. 몸다 말리고 이제 딱 코르크보드 위로 올라와 있네요. 먹이를 좀 줘야겠습니다. 구티 지금 3마리 있는데 전부 다 탈피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쉐브론, 트리니다드 쉐브론 친구들도 탈피를 했고요. 잘안 보일 거예요. 제가 약간 꺼내 볼게요. 친구들이 이렇게 밑에서 탈피하고 숨어 있는데,
일단 한 마리는 탈피한 지한 2, 3일밖에 안 됐고, 한 마리 일주일이 넘어서 그한 마리를 좀 꺼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어찌 한 마리 끌어냈네요. 이 자식 뒤이게 안 나오네. 자, 쉐브론이고요. 발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웅크리고 있네요, 이 자식. 먹이인 것처럼 유인을 해볼까? 안 오네. 안 오면 알아.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발끝에 베네수엘라 선타이거처럼 이렇게 번개 무늬가 있고요. 은색빛을 띄어요. 은색빛을 띄고요. 발색이 이쁩니다. 쉐브론이 좀 크게 자라는 종이에요, 선타이거보다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클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 여기는 지금 선타이거의 집인데요. 얘는 뭐 다리 탈피껍질을 이렇게 다리를 다 절단해 놨어요. 요 안에 있는데 한번 꺼내볼까요? 요 안에 있거든요. 꺼내볼게요. 자, 이 녀석이 베네수엘라 선타이거입니다. 아, 역시 탈피 직구라 발색이 정말 꺼맞죠? 아까 앞에 보여드린 쉐브론하고는 친척벌이에요. 이제 무늬가 비슷비슷한데, 다만 이제 쉐브론이 좀더 크고 발색이 좀 은색이라면 선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을 띱니다. 탈피하고 나서 굉장히 다리가 길어졌습니다. 준성체 한중 정도 사이즈 되네요. 자, 다음으로는 마이스워 오너멘탈입니다. 자, 이 녀석도 탈피하고 나서 굉장히 발색이 이뻐지고 또 굉장히 와일드함이 강해졌습니다. 다리가 많이 길어졌어요. 자, 오너멘탈류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잘 먹는 종인데, 다만 좀 사납습니다.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키우실 때. 살짝 건드려볼까요? 아직 탈피 직후라 많이 움직이질 않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너멘탈 예쁘죠? 굉장히 키우기 매력적인 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녀석은 하티하티 어스타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통 하티하티는 버로우성이라서 좀 교목성을 띠는 버로우성이라 좀 통을 깊은 데 해주는 게 좋지만, 저는 이렇게 좀 넓적한 통에다가 대신 이렇게 은신처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버로우도 할수 있고 이제 약간 교목성 느낌도 띌수 있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요 안에 숨어 있어요. 요 안에 보이시죠? 탈피하고 나서 잘 나오질 않아요. 밤에만 나오고 밝은데 잘안 나옵니다. 탈피 껍질은 안에 있어요. 제가 꺼내긴 뭐해서 그냥 이렇게 냅둘게요. 자, 이 사육통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다른 둘레죠? 말레이시아 지구 타이거, 말레이시아 어스 타이거 사육통이고요. 저렇게 탈피 껍질을 밖에 빼놨습니다. 지금 요 안에 숨어 있고요. 밤 되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지구 타이거가 네 마리가 있는데,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탈피 껍질이 있어요. 한번 치워볼까?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탈피 껍질이 있죠? 네 마리가 전부 다 탈피를 잘 했습니다. 탈피를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얘네들 약간 히키코모리 성격이 있어가지고 잘 나오진 않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막간해 보이는 우리 파나마 블론디. 아직 새끼라 귀염귀염해요. 옆에는 오렌지 마우스. 오렌지 마우스. 얘네들은 이제 탈기고요. 탈피하려면 아직 좀 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탈피한 이제 과테말라 타이거 럼프 보여드릴게요. 탈피했는데도 아직 많이 작아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키우는데 꽤 걸렸습니다. 시간이 왜 어디 도망가? 보여주려니까.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제 색깔이 선명하게 잘 나와서 아주 작으면서 이쁩니다. 자,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키우는 타란툴라들의 탈피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자기 전에 먹이들 사육장 청소 한번 해줄 겸 먹이를 한번 줘야겠습니다. 여름에는 이게 탈피가 잘 오면서 잘 오는 만큼 또 사육자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 뭐라니? 탈피가 오는 만큼 사육자분들이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데 그만큼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 수분 보충을 잘 해주면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